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키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자, 전일도 특별 생방송을 했고요. 전일에 이어서 이번 시리즈 이름을 주식의 기술적 분석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다양하게 평소에는 말씀 잘 안 드렸던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시리즈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 다 마스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바이오 쪽의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조선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음식료도 앞전 방송 4회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방송 미리 못 봤다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주 여기서 큰 폭에 6월에 올라갈 때 카타르발 수주 소식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가져왔습니다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갔다면 그죠? 이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턴 어라운드의 모멘텀이 좀 발생했다면 상승 추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승 추세 전환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여기에서 여기가 비슷한 모양이죠. 크게 폭락했다가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최근에 전기전자 자동차가 추세 좋게 우상향 돌리고 있죠. 기관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반면에 조선주는 지금 현재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조선의 양도 현재 하락 추세 그대로 다시 재진입됐으니까 관심권에서 조선주는 당분간 배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국 조선의 양은요 77,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73,000원권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하락이 된다면 비중 축소 의견 반등한다 해도 87,000원과 9만원 사이에서 초강력 저항대가 있으니까요. 여기 반등시 매도 의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죠. 조선주들이 최근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7,000원 이탈할 때 비중 축소하시고요. 반등해도 3만원과 3만 1,500원대 넘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반등시도 매도 의견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매수가 조금 들어오다가 최근에 또 매도세 일변입니다. 그에 비해 조선주로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탑픽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타 종목군에 보면 비교했을 때 보면요 이렇게 추세 상승 전환도 했다가 밀려버리는 상황인데 그나마 여기서 올라탄다면 자 여기 정도 보고 제가 관심권에 있다 그랬거든요. 자 하락 추세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주를 만약에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을 해야 될까? 근데 고민이 좀 되죠. 조선주가 요새 업황이 별로니까 자 지켜보고 있던 과정인데 그냥 지수가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졌습니다. 자 폭이 비교적 여기 박스권 정도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자, 21,000원권 정도만 지켜낸다면 반등 넣을 때 23,000원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2만원권대만 지켜낸다면 조선주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관심에 한번 둬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소폭이나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자 반등시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뛰어넘고 이렇게 눌림목 구간 여기가 포인트다. 매수 포인트다. 자 권역대로 보면 23,700원 정도 권역에서 매수 한번 참여해 볼 수 있겠다.
여기 저항을 돌파하기 전에는 좀더 관망하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상당히 약세입니다. 닥터케이가 삼성중공업 여기서 한30% 가까이 수익 났었거든요. 여기서 매수 의견 딱 드렸는데, 그냥 날라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아침 방송에 매수 의견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면 되죠. 그리고 카페 링크 여러분들 있습니다. 카페 들어가시면요, 저기 날짜 근처에, 여기 팀K 수익 공개 있죠? 들어가서 챙겨보시면 삼성중공업의 수익 현황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회원가입으로 닥터K 후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삼성중공업 또 지지부진합니다.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완전 하락 추세 전환이고요. 올라간다 해도 상당히 조정폭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저항 6천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관심권에서 배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건설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도 같이 챙겨보는 겁니다. 현대건설 좋지 않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지 않고 관심권에서 별로 없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중장기로 여기 정도 의견 드렸고 올라가다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중장기를 하더라도 차익 실현, 비중 축소를 했었어야 되겠죠. 자, 다시 올라탈 때까지는 마찬가지로 35,000원권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관심권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좌측 하단을 많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수가 없고 일방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다음, GS건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도 좋지 않아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동일해요. 추가로 하락하면 비중 줄여야 되고, 반등해도 이평선에 저항,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 매도. 매도 의견이죠, 쉽게 말하면요. 그죠? 자, 대림산업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괜찮았었는데요. 이것도 추세가 확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주는 좋지 않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처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별로인 상황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삼성물산이 그나마, 건설주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건설 섹터도 있고요. 삼성물산이 잘 올라간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지분에 대한, 그죠?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갔고, 건설주로서의 메리트는 지금 현재 뭐 크게 건설주 섹터가 다 좋지 않으니까요. 별로인 상황입니다만,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일 모직과의 합병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뭐, 그죠? 어느 정도 일단락 돼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잡음이 없는 종목으로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신주요. 자, 통신주 중에 SK텔레콤이 먼저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회사의 지분 투자, 수혜 등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통신주가 이제 돌아서려는 부분. SK텔레콤에 관심을 좀 가지겠다. 통신주 중에서는. 자, 추세도 이렇게 꺼보면요. 앞전 시간, 반복하는 거죠. 하락 추세 돌려낸 여기가 포인트다. 여기가 상승 초입에 따라가지 못했다면 눌림목 구간. 눌림목 구간에 20일 이평선 지지하는 구간이니까 매수 가능하겠죠. 상승합니다.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SK텔레콤의 지지와 저항대를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자, 여기 225,000원권. 225,000원권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본다 해도 223,00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평선들이 또 올라오니까요. 자, 223,000원권 정도 지켜내면 크게 무리 없고. 자, 여기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전일 미국 시장이 양호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번 슬쩍 매수해도 된다. 무조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다른 종목들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종목도 말씀드립니다. 자, 좌측 하단을 보시면 확연하게 달라요. 앞전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는 여기 펄했지 않습니까? 좌측 하단. 지금 한번 보십시오. 빨갛습니다. 기관외국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됐다? 하락한 추세 돌려냈다 이겁니다.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이 딱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권역 정도 왔으니 월요일날 만약에 반등한다면 3분할 매매 가능하다. 만약 여기서 양봉 쓰면요, 1차 매수했는데 만약 처진다 해도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2차, 3차 그런 식으로 매수하면 단가 적절해지고 그건 물타기 아니에요. 지지권 미리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지지권 쳐줘도 여기서 매수하겠다는 시나리오상 분할 매수입니다. 여기 밑으로 깨지는데 산다. 그거는 물타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물타기와 분할 매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달라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처지면 2차, 3차에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다.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 매수했는데 올라가죠. 바로 조금 더 매수해도 상관없고요. 올라갔다가 여기 20일 인근. 자, 여기 한 23만 8천원권이 한번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가면 바로 넘어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밀릴 때 적당히 밀리고 추가 상승하는 조짐 보이면요. 60일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2차. 더 세게 올라오면 21일도 돌파하는 상황 나오면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25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좀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Yo, Reggie. 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만나기로 했습니다. 닥터 K는 말 뱉으면요. 그냥 뿌리를 뽑아야 돼요. Just do it right now. 그죠? 자, SK텔레콤.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LGU 플러스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요. 이런 종목이 SK텔레콤 할래? 자, 이거는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자, 요거를 차트를 딱 같이 놓고 보면 훨씬 공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SK텔레콤 할래? SK텔레콤 할래? LG유 플러스 할래? 이러면요, 레기님,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자, 뭐 할래요? 솔직하게. 옛날 생각하고 그냥 솔직하게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LG가 1번. 아니야. SK텔레콤이 더 좋지. 옛날 생각으로. 지금 요새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생각이 좀 달라졌을 텐데 2번. 여러분들도 자, 주현님도 오셨네. 어떤 종목 할래요? 이야기한다면요. 2번 한다 그럽니다. 그죠? 왜? SK텔레콤을 딱 보면 여기 바닥권에서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야, 16만 원 하던 게 지금 25만 원 왔어. 아, 이거 못해. 이거? 야, 이거 뭐, 응? 쫙 처지긴 했는데, 적당히 사놓으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 주연님, 어저께 이어서, 자, 복습 한번 합시다. 닥터K가 만약에 LGU 플러스를 산다면 언제 사라고 시그널 날릴 것 같습니까? 자, 1번 구간에서 날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평선들 다 이렇게 딱 돌려내고 딱 눌려주고 다시 가려는 13,000원대 13,000원대 2번에서 사라고 하겠습니까? 2번에서 사는 게더 잘하는 겁니다.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냥 11,000원에 사서 2,000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는 게더 좋지 않냐? 노입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여기 갔다 왔다리 갔다 왔다리 갔다 시간 많이 끌 겁니다. 한 번에 못 넘어가요. 그죠? 초특급 호재가 있지 않는 한, 뭐, 통신주에 초특급 호재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통신주는 약세인 이유를 저보고 대보라고 한다면요. 아직까지 출혈 경쟁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5G 기지국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수혜지. 통신사는 아직까지 좀 그래요. 저는 솔직히 5G 폰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아직까지. 그래서, 부담돼요. 왜냐하면 5G를 제대로 쓰려면 요금대를 되게 높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가입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쟁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SK텔레콤 돌려내고 있습니다. 이번 구간이 매수다. 매수 적기다.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시간 딴거다 잊어버려도 돼요. 1번 이렇게 꼬꾸라지 있는 거 저점에서 대박 노리려 하지 마시고요. 추세 딱 돌려내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시라. 자, 레기님하고 주현님하고 아시겠죠? 자, 권통님도 어서 오시고 최근에 마음고생 좀 하실 텐데. 그죠? 자,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죠? 제 약이 들었으면 이거 안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자꾸 아픈데 힙입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해. 아유,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일단 삼사합병 소식 때문에 반등할 것 같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그죠? 다음부터 닥터키 말을 조금 더 의견에 본인 의견 판단에 수렴의 정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길 제가 희망합니다. 손해가 아닐 겁니다. 자, 통신주 다음 KT 보도록 하죠. KT도 박살이에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통신주는 뭐다? 통신주는 SK텔레콤. 자, 조선주는 뭐다? 대우조선해요. 그죠? 아직 멀었어요. 여기 올라타기 시작하니까 슬슬 관심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는 뭐 특별히 관심 가질 만한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면세점, 중국 소비 관련, 그리고 화장품. 우리 레기님이 관심 많은 화장품. 피부 보송보송합니까? 제가 유튜브로 봤을 때는 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됐고요. 아, 웃겨. 자, 장 16대하고 정말 다르죠? 달라요. 댓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연님이 피보나치 어제 공부 좀 했다. 그죠? 하나 더. 말잘 듣겠다.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말 들어 손해될 거 별로 없어요. 지나간 데이터를 쭉 보십시오. 맞는 말이 많은지, 틀린 말이 많은지, 맞는 말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틀린 말도 있는데요. 확률 훨씬 맞는 말이 훨씬 많아요. 됐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오늘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 알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시리즈니까 하루에 하나하나 올리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겹쳐가 막 올라가면요. 중간 거안 봐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조회수가 10이 나오든 20이 나오든 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올릴게요. 그래서 주말간에 습득 좀 하시고 다음 주에 도움 돼야 좋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 안 올라와서 아니면 녹방 못 봐서 엉뚱하게 조선주 기대감 있다 해가지고 요새 또뭐 쉐빙선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가 안 돌아섰거든요. 도움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로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죠? 아직까지 힘들어요. 관심권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에 직격탄 맞았고 상당히 힘들어요. 중국 쪽 조금 개선되는 듯 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실적 안 좋은 게 훨씬 더 크다.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있죠? 여차에서 깨지면요, 박살 나거든요. 근데 저기까지는 깨지 않을 거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월봉도 안 볼게요. 비교적 저점 부위는 맞아요. 비교적 저점 부위는 맞아요. 시장이 돌아서면요, 조금 반등하다가, 비실비실 하다가 무너지도 무너지지. 왕창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왕창 대박 날아갈 상황도 아니니까 이거 패스입니다.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좌측하단 보십시오. 기관외국 쌍끌이 매도세 한번 보십시오. 자, 호텔신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장 받으려고 원래 여의도에 상 받으러 저번 주 금요일날 가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는데요. 와, 호텔들이요. 4만원, 4만원. 그죠? 호텔들이 난리 난거 아닙니까? 여행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유, 호텔에서 한번 자보자 이래서 4만원 예약했는데 그것도 취소했습니다. 자, 호텔신라도 졸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관심권에서 배제하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지부진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산을 적당히 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 이동을 해야 된다. 자, 뭐? 자, 조선주, 건설주, 통신주,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이런 섹터들 시원찮아요. 그럼 어디로 갈아타야 된다? 전기전자,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는 좀 많이 올라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현대모비스를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런, 최근에 주도 섹터인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으로 일단 관심 가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LG 생활건강. 자, LG 생활건강이 화장품에서는 탑픽입니다. 그죠? 우리 레기님이 가지고 있는 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아모레 G도 다시 한번 보자면요. 아모레 G. 이거 봐봐. 꼬꾸라져 있죠? 추세가. 자, 이제는 만약에 아모레 G 살래, LG 생활건강 살래, 그러면 LG 생활건강 사겠죠, 이제는. 그죠? 이거 시원찮아요, 이런 거. 그죠? 하면 안 돼. 근데 LG 생활건강, 그죠? 이거 양호합니다. 닥터K가 이런 부위에서 추천도 했어요. 우상향 아닙니까? 핵심이 뭐다? 여러분들, 닥터K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맨날 하는 이야기 하죠. 그거 여러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너져 있는 거, 우하향하는 거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우상향 돌려낸 거 하라. 하나, 두 개. 엉뚱한 거 자꾸 들어가지 말고 주도주 해라, 주도주. 기관 외국인 관심 가지는 거. 또 하나. 암만 주도주고 우상향하는 종목이라도 이렇게 이격이 클때살게 아니라 이격이 딱 붙어 있는 이런 포인트가 핵심이다. 이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실천해도 낭패 안 봐요. 뭐? 우상향. 뭐? 주도주 섹터. 그 중에 외국인 기관 사들어오는 종목. 또 뭐? 그 주도주인데 이렇게 이격 큰거 말고 20이라고 딱 붙은 데 사면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해줘요. 기억해줘. 그죠? 기억해주십시오. 자, 써니님도 오셨고 드림님도 오셨고 셀트 삼행지 사시라. 자, 그 말도 50%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까지 이야기하고 바이오 한번더 짚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그래서 LG 생활건강 잘못 사요. 왜못 사는 줄 알아요? 140만 원씩 하니까 잘못 사요. 또 하나 기억할 거 있습니다. 비중을 생각해라. 비중. 이거 메모해놔야 나중에 올리기 좋아요. 자, 뭔가 하면요. 100만 원밖에 없으면, 150만 원 갖고 있으면 LG 생활건강 한주 사기 좀 그래요. 근데 1500만 원 갖고 있으면요. 그죠? LG 생활건강 사는 게 훨씬 나아요. 300만 원치 살 때. 300만 원 갖고 있다면 50% 사기 좀 부담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금이 웬만큼 있으면 만 원짜리 100주 살게 아니라, 그죠? 100만 원짜리 한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대체적으로. 왜? 이거 개인이 못 사기 때문에, 그죠? 비교적 흔들림이 적어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니, 100만 원짜리 한주 사가지고 무슨 주식, 뭐, 가진 거 같지도 않잖아요? 아닙니다. 100만 원어치가 얼마만큼 많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 원짜리 100주 샀다고 10%간게더 좋은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10% 가면 똑같아요, 한 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거 반드시, 한번, 머릿속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장품 섹터는 아직까지 힘들죠?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도 당분간은 그냥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돌아설 때 LG 생활건강 정도가 가장 강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죠? 추세를 대번에 다 돌아냈어요. 나중에 밑에 넣은 종목들 한번 볼게요. 그죠? 이 추세가 비교적 양호해요. 비교적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양호해요. 자, 아모레 퍼스픽. 닥터K가 아모레 퍼스픽 추천했습니다. 중장기 대박 갔다 그들 꼬꾸라집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꼬꾸라지는데 저는 추천하고 난 이후에 대박 갔어요. 자, 어느 시점이다? 다 추세를 돌려내려는 시점 정도에서 추천하지. 이 밑에 이 박살나는데 추천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거의. 딱 하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거는 예외. 어저께 설명했으니까 패스. 그죠? 자, 아무리 퍼스픽도 추세 다 무너졌으니까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겁니다. 올라가도 저항이 산재 있습니다. 내려온다면 추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좌측하단 한번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한 30분 방송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1부는 여기서 끊고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닥터 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